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토리기의 제이랑문 DJ범 유동규입니다. 자, 우리 제이랑문과 저는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인사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드리는 거는 얼마 만이죠?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 정말 오래간만이고 여러분들 별거 없으셨죠? 저희도 이렇게 아재들이 별거 없이 2년 더 2살 더 먹은 거 빼고 조금 슬픕니다. 나이 조금 더 먹은 거 빼고 옷이 안 맞아요. 네. 옷이 2년 전에 맞았던 네. 옷인데 네. 조금 작게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시티팝 티셔츠인데요.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시티 음악. 그동안 저희가 좀 채널이 잠깐 쉬는 동안에 제이랑문이 이 유명한 책을 번역을 해서 아 맞습니다. 번역을 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시티팝 라이트 멜로우 명반 가이드북. 말이 어려운데요. 시티팝 라이트 멜로우 명반 가이드북. 네네, 원서는, 네. 네, 원서는 이 책입니다. 네. 라이트 멜로우 와모노 스페셜이라는 책인데 예. 그 일본에서 굉장히 그 원래는 AOR 쪽으로 권위 있는 분이 계세요. 가나자와 토시카즈씨라고 가나자와 토시카즈 이분이 이제 그 총 그 감수를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시티팝 관련된 음반 850여 장을 소개한 우리나라 음반 금택시군요. 금택시 네. 아 금택시 네. 이분이 이제 850장 정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시티팝 소개 관련된 책 중에는 제일 괜찮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가지고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이죠. 예. 원래는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몇 번 이제 그 개정판을 내면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라이트 멜로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용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멜로우란 말 안 써요. 네. 시티팝 중에서도 약간 부드럽고 달달하고 그런 이제 가벼운 댄스곡들만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떤 한 앨범이 있으면 그 앨범에서 라이트 멜로우라는 그 카테고리에 부합된 몇 곡을 이분이 일부러 추천하는 형식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한국에서 시티팝 하면은 이런 부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앨범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간단히 책 구성을 보시면은 저기 챕터는 이제 네 개인데요. 첫 번째가 혁신가와 장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티팝이란 그 장르를 처음 만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70년대 열심히 그 장르를 연주하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소개했어요. 그래서 뭐 슈가베이브와 나이아가라 그리고 이제 슈가베이브 시작되는 시티팝 흐름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팀파넬리 패밀리 허성사 네 그리고 음악의 장인들 해가지고 이제 세션맨 세션들을 아 장인은 이제 세션들을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OST 70년대 시티팝 가지고 시티팝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시티 뮤직의 황금 시대여가지고 이제 주로 70년대 그 시티팝, 70년대 후반의 시티팝을 다루는 건데, 뭐 70년대 여성 싱어들 여성 싱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크도 재즈도 코러스도 들어 그대로 포크 그룹 중에서도 이제 시티팝 쪽으로 돌아서는 재즈에서도 또 그다음에 코러스 일본은 보컬 그룹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생겨난 라이트 멜로 그래가지고 뭐 배우분들이나 또 이제 아주 유명한 대중 가수들 좀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뭐고 히로미상이라든가 뭐 테라와키라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음반을 소개하는 또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JAOR의 시대 해가지고 이건 이제 80년대 시티팝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렇죠. 널리 알려져 있는 그냥 제일 인기 많은 데다 그렇죠. 첫 번째가 리조트 앤 어반 그 전형적인 시티팝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벌써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 80년대 스파클링 80년대 아시파 제목도 잘 짓는다.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뭐 그 칼럼으로 뭐 희귀 싱글 컬렉션 뭐 이런 섹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특이한 게 90년대 이후도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증폭발을 내면서 가장 최근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티팝 2015년 것까지 17년 것까지 이제 여기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팝 신세기 해가지고 가장 최근의 음반들을 또 소개했습니다. 이 제이랑문이 이제 그걸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번역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표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뭐 전문 번역가도 아니고 그 어떤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제 번역한 거라서 제가 번역한 원고는 약간 초벌 번역 수준이고 근데 이제 저희 편집자님이 그걸 받아다가
우리 말로 잘 수월하게 읽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어랑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근데 뭐... 그 원어 감각이 비교적 살려져 있는 편인데 그 일본 특유의 표현과 해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인지도 아실 거고 오늘 제1학문이 추천한 그 음반들의 리뷰를 직접 한번 또 읽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추천을 받아볼 텐데 챕터별로 추천할 음반, 개인적으로 추천할 음반들을 가지고 오셨죠? 네, 첫 번째 챕터에서는 혁신가와 장인 그 챕터에서 록 앤 시티팝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또 그 안에 또 섹션이 록 뮤지션들이 또 시티팝을 좀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이 음반인데요. 85년 음반이고 모리소노 카즈토 시즌은 모리소노 카즈토 시즌 그 아시다시피 요닌바야시 요닌바야시 프로그레시브 락을 하는 요닌바야시 이게 요닌바야시를 아는 분들은 요닌바야시가 모르겠어요. 요닌바야시 하면 요닌바야시죠. 저희도 한번 소개했죠.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 원숭이가 아니라고 왔다고 예. 원숭이가 아니라면 나무늘보 나무늘보 아니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숭이 원숭이가 아무튼 이제 저런 심오한 프로그레시브 락을 하던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솔로 앨범은 이렇게 이제 제목 자켓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아 맞아 예 딱 4시 17분 오후 4시 17분 이분의 음반을 여기서 이제 다른 느낌 책에는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은 시거렛 앤 스모크, CTI나 블루쌈 레이블의 퓨전 재조풍 멋스러운 리듬이 스윙하면서 씁쓸한 사랑을 노래하는 모리조노 카즈토시 씁쓸한 그리고 드라이톤의 스트라토캐스터로 끈적한 방거리와 그때의 연인을 묘사한다. 향기로운 비애감이 느껴지는 6번 곡과 재즈한 월칠 7번 곡 우울하게 잠기는 펑크 8번 곡은 도시에서 잠드는 집시들을 위한 곡이다. 도시에서 네. 잠드는 집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노숙자 아니야? 노숙자? 도시에서 잠드는 집시 노숙자 네. 그 느낌이긴 한데 이제 여기 참가할 작가분들이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마다 그 스타일을 가지고 이분은 누구예요? 요케가와라는 요케가와 씨, 요케가와 씨 무협지를 쓰세요. 네. 그리고 다음 음반으로는 네, 다음 섹션에서 이제 70년대 여성 가수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요거 특별히 이 음반을 고른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네. 교토. 교토에서 산 음반이라 옛날부터 찾던 음반인데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가수분은 원래 포크 가수 맞아요. 포크 가수구나. 고바야시 고상은 포크 가수인데 특이하게 그리고 주로 이제 엔카에 가까운 포크 부르시는 분인데 요거 키보다 시대 지코라 서서서 나한테 네 두 번째 곡 그 곡이 이제 엔카 곡인데 그거를 다시 녹음했다고 사실은 이제 광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아니라 엔카를 한 거를 포인트를 잡았군요. 그래서 여기 소개는 이제 엔카 히트곡에 새로운 녹음이라는 띠지를 처음 봤을 때 살짝 움찔했다. 아 이건 엔카잖아. 그 옆으로 최신 히트곡이라고 쓰여진 첫 번째 곡은 이분은 리뷰가 굉장히 수필적이네요. 가토 가지코가 다음에 가드니아 앨범에서 부른 슬로우 삼바 트로피컬한 리듬춘 B면 첫 번째 곡도 이마이유가 나중에 다시 불렀다. 이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포크계에서 약간은 이름이 알려진 가수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남편인 작편곡가 다카하시 노부유키. 그녀는 다카하시 유키로의 제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디스텍스의 멤버들이 서포트했다. 어쨌든 앞서 언급한 그 곡은 역시 들어보니 엔카였다. 지금 보니까 다카하시 유키로 씨하고는 닮았어요. 아, 코치함을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닮았네요. 네, 그렇군요. 피는 못 속여. 이분은 저 이 평론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분은 이제 그 이 책의 감수자 가나자와 씨가 가나자와 씨는 이제 수필 형이시군요. 무협지는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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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이분만 네.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엔카시게요.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것은 네 이제 이거는 고이로미상 영도미상도 유명한 가수죠. 너무 유명하죠, 뭐 고이로미상. 고이로미상의 70년대 말 앨범인데 아이돌인데 이때는 이런 메이저 가수들도 약간 스티팝 풍의 음반들 많이 냈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미국에서 녹음한 거고 백밴드가 24스트리트 맞아. 미술 연점에 맞고 그 무려 그 유명한 하이란 블록 기타 치고 윌리라는 분이 베이스 치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퓨전 밴드가 반주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드롭도 너무 멋있다. 이 색감이 말이죠. 그야말로 시티팝이에요. 이 자켓 그리신 분이 또 일본의 제일 유명한 자켓 그리는 분 요코 타다노리 씨. 요코 타다노리 씨. 소리 멋있어.
커버 자체도 그렇군요. 아, 예. 커버 너무 멋있어요. 예. 이제 이거 소개글은 이제 요코 타자노리의 팝아트 자켓에 담긴 고 히로미와 듀엔 유포 스트리트 밴드의 만남. 최근에 지극히 사치스러운 스마베 뮤지션 기용법이 화제인데 그 원점이 이 앨범일지도 모른다. 아. 특곡의 새로운 버전에서는 24 스트리트 밴드 연주가 마구 통통 튄다. 마구 통통 튄다. 라이트 멜로우적으로는 하야시 테츠치 작곡의 두 곡이 좋은데 유난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비면 세 번째 곡의 멜로우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가 요시다 타모츠인 점도 특색이다. 이 음반 전에 조금 전에부터 그 음반 다음 것도 다 약간 시끄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이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양에서도 퓨전 재즈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노구치 고로산나 그렇죠. 사이저 히데키산도 다 그런 시티폭 음반 많이 냈어요 그 시대는. 네. 이거는 어느 평론가 이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도 이제 가나자와 씨가 직접. 가나자와 씨가. 아, 예. 가나자와 씨의 글도 통 튀는 거네요. 다음으로는 네,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싱글이군요. 희귀 싱글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음반입니다. 야마시타 사치로 사용의 네, 아마쿠 키켄나 카페 카오리 키켄나 카오리. 이거는 이제 아마 이게 앨범에 들어있진 않고 싱글로만 존재하는 거죠. 달고 위험한 향기. 아,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달고 위험한 향기. 뭐 자켓 그림도 전형적인 스텝업품이고 이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동명 TV 드라마의 주제가로 발매된 싱글곡 포유의 데이트 중에 나와서 이 곡도 데이트를 기록했다. 여유롭고 차분한 리듬은 타치로 마스터피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필살 패턴 커티스 메이필드 등의 노던 소울이나 거기서 전파된 영국 소울 밴드 리얼싱의 직계이다. 아. 거기에 이제 마츠키 츠네이드의 섹시한 기타 간주와 저음 피아노 프레이즈 등이 어우러져 꽤 어덜트하게 만들어졌다. 어덜트하게 만들어졌다. 호화스러운 스트링 편곡은 사쿠마 마사이데. 이것이 에어레이블에서의 마지막 싱글이다. 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어레이블의 마지막. 근데 이 포유 때와서 느낌이 자켓도 그렇고 다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 앨범이 없기 때문에 싱글로 말아요? 희귀 싱글이다 그렇군요. 이분은 어느 분이에요? 평가가. 아, 이것도 맞아. 본인이 직접 쓰셨네요. 이업지도 이분도 가끔 무협지 스타일로 가기도 하시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90년대 2000년대를 대표하는 음반 한 장 골랐습니다. 너무 유명한.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예, 요즘 분들은 유생K라는 밴드죠. 예. 2003년에 나왔고 뭐 대략 2000년대 시티팝 붐의 선두주자 그리고 시조격인 어떤 앨범입니다. 쿠니몬도 타키구치와 오시지카 타케이로의 카도마츠 토시크 밴드에서 활약했던 하야시 유조가 더해진 3인조 밴드 유밍, 야마시타 타츠로, CTI 레이블의 재즈, AOR, R&B 등 80년대 사운드의 아름다운 요소만 가득 채워놓은 그들의 시티 뮤직은 앨범 제목이 시티 뮤직이거든요. 시티 뮤직은 당시를 음원으로 간접 체험할 수밖에 없는 프리소울 세대와도 또 다르고 이미 현장에서 활동했던 하야시의 참가로 세밀한 디테일까지 신경 쓴 점이 참신했다. 이 앨범으로부터 딱 10년, 지금의 시티팝 씬은 이 현장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극찬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10년이라고 한 것은 당시 이 책의 초반이 나오던 때가 그때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마츠이라는 분이 쓴 글이네요. 이분은 그 우리나라 리뷰하고 조금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네, 별로 네.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사람마다 좀 다 달라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여기까지 유생K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책이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 챕터도 그렇고 시작부터 현재 읽기까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맥을 잘 짚으면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힙합 밴드나 음반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카테고리별로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잘 줘가지고 잘 분류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번역은 아까 그 들으신 대로 일본 평론가분들이 번역한 톤을 거의 그대로 그 맛을 살리면서 지금 제1학문이 번역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간파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책 읽는 재미예요. 의외로 또 이제 약간 그 순수를 익히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하는 의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가끔 요령 해줬잖아. 진짜 물어보셔도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시티팝 이라는 수많은 음반들의 이제 정보를 살펴볼 때, 찾아보곤 할 때, 그 사전적인 그런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번역을 하셨으니까,
시티팝에 좀 쉽게 이렇게 정의는 내릴 수 있을까요? 그걸... 시티팝은 뭐다?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이분도 예, 카나자 씨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데 시티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시티팝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한번 펼쳐봐 주시죠. 글쎄요? 일목요연하게 잘 편집되어 있는 이 책의 디자인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 굉장히 많이 다 자세하게 그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내가 시티팝에 대해서 꿰고 있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껄끄럽게 안 읽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이 일본의 그 평론 스타일 그리고 표현을 그대로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리뷰를 하는구나 이런 걸 보시는 재미도 따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거는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지만 역시 널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정밀 널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님 직접 오셔서 사인도 받아. 아, 이 실리무드스타에서 절친이가 팔고 있나요? 아, 네네,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팔아줘야지 절친이를. 실리무드타고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시티팝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또 시즌 3 출발하는 제이뮤직 아카이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투리끼의 제일 한번 DJ 번 임두건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이뮤직 아이카이!